버스는 이제 그만! 어디든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평창 관광 택시로 나만의 평창 여행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기차와 택시, 지역 관광지의 꿀조합, 택시 타고 평창 한 바퀴 출발! 철원 금연길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걸까? 춘천 석사동에선 석사들이 정말로 많은 걸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지명의 유래를 찾아 떠나봤습니다. 삼척시 노곡면에 단 하나뿐인 슈퍼를 운영하는 80대 노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55년 차의 김재수, 변청자 어르신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평생 금슬 좋은 부부로 백년해로하며 자손들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노부부를 통해 부부와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0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네. 혹시 바다 사막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 바다 사막화는 말이죠. 네? 보통 갯녹음 현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바다 속에도요, 여러 해조류, 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 숲이 사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석회질로 된 석회조류가 안반을 덮어버린 현상. 이게 바로 바다 사막화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속 사막화가 우리나라에서 네네. 참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갯녹음, 2017년에 갯녹음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연간 축구장 1,800개 면적에 이 동해안 바닷숲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닷숲이 있어야 생태계가 튼튼하게 유지가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이 바닷숲 재생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오늘이죠. 5월 네. 10일을요. 바다 식목일로 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식목일을 널리 알려서 바다 숲 생태계 그 소중함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바다 식목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꾸준히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아무래도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품 줄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더불어서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5월 10일 이 바다 식목일 역시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앱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셔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한동안 중단됐던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오늘부터 다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소통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삼행시 미션이 있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삼행시 주제는 다시마로 정했습니다. 오늘이 바다 식목일의 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바다 식목일을 대표적으로 바다숲을 이루는 해조류 중에 하나가 또 다시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삼행시 주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생방송 강원 365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이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리고 또 비도 오고 그래서 이제 유난히 좀 피곤하고 나른하게 느껴지는 월요일인데요. 하지만 오늘 또 이 시간 강원 365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네, 두 분은 여행하실 때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네. 좀 운전하다 보면은 피곤하고 혼자만 운전에 집중할 수밖에 네네네.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 맞아.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 자차를 이용하고는 싶은데 낯선 네네. 곳을 갔을 때 그래요. 사실 길을 잘 모르면 이 길이 이게 같고 저 길이 저게 같고 저희가 네. 또 길치이다 보니까 사실 길 찾는데 한 세월이라 볼일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명수 씨 고생 좀 하셨겠네요. 네. 그런데요, 이 평창에 가면요 이런 불편함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평창에 왔습니다. 평창에서 여행을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평소에 즐기던 그런 여행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해보시죠. 오, 특별한 여행이 뭘까요? 궁금해지는데
지은 씨 어제 이렇게 줄이 번 제가 거죠? 오늘 여행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랑 여행하실 분 네, 맞나요? 맞습니다. 평범한 여행은 가라. 평창 여행의 숨은 고수 홍가은 여행가입니다. 아니 저는 또 여행 친구가 있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준비 없이 왔거든요. 네. 혹시 오늘 어떻게 여행을 즐기면 좋을까요? 그럴 줄 알고 네. 제가 택시를 예약을 했습니다. 평창에 관광 택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니 몰랐어요. 아, 네. 기차와 택시 관광지를 결합한 평창 관광 택시. 4인 이하 소규모 여행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여행 패키지입니다. 평창에서 즐기는 택시 관광.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가시죠.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실 강성준 기사님이십니다. 아니, 기사님. 저희가 이제 택시로 한 바퀴 평창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지금 뭐 코로나지만은 그래도 평창의 그 이 자연환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객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 오늘 평창을 진짜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타시죠. 평창 관광택시는 기본 6시간 동안 평창의 다양한 여행지들을 알차게 둘러볼 수 있는데요. 기사님 그럼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예요? 네, 청옥산 600마지기입니다. 요즘 평창 여행의 핫플로 손꼽히는 청옥산 600마지기. 하지만 지대가 높고 길이 험해서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관광택시가 딱이더라고요. 편안하게 택시를 타고 간다는 게 좀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도 운전을 안 하고 뭔가 뒷자리에서 편하게 가는 이런 여행을 저도 이렇게 처음 택시를 통해서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운전하시는 분은 또 온전히 못 즐기고 운전하느라 피곤하고 여행에서 사실 옆에 같이 가는 사람도 사실 운전하는 사람이 피곤하면 더 신경 쓰이고 그쵸?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도 운전을 안 하고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그리고 마음껏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온전히 여행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도착을 했습니다. 와, 보이자 좋아. 내리자마자 좋아하시네요. 아, 진짜 멋있어요. 이쪽으로 가까이 와보세요. 와. 보세요. 눈이 탁 트이시죠? 감탄사가 나옵니다. 네, 여기가 해발 1200m 정도 되는데요. 백두대간의 산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게다가 밤에는 은하수 맛집, 낮에는 야생화단지와 풍력발전단지가 그림처럼 펼쳐져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여행지로 가보실까요? 두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오고 싶으셨다면서요? 네, 제가 여기 한번 왔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여기 이제 지나가는 길에 꼭 여기 와달라고 제가 기사님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네. 네. 아니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좋으셨던 거예요? 일단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가보시죠. 네. 네. 청옥산 600마지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미타니 품은 또 하나의 숨은 명소가 있습니다. 댕댕이의 친절한 안내를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풍경 맛집으로 통하는 이곳은 해발 800m 20만 평 부지의 국내 최대 규모의 흑염소 목장입니다. 이곳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평창 시내도 절경이고요. 무엇보다 차박을 즐기는 이들에겐 차박 성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정말 풍경이 아름답네요. 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림 같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왠지 야호 외치고 싶지 않아요? 네, 한번 외칠까요? 살짝 외칠까요? 야호! 무야호를 외쳤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풍경도 풍경인데 사실 저의 배꼽 시계가 울렸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배고프죠. 네. 여기 또 산장에 기가 막힌 또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만 보고 밥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일단 또 배가 불러야 네. 여행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시죠, 그러면. 가요. 네. 알고 보니까 여기가 풍경만 맛집이 아니더라고요. 배고픈 나그네들을 위해 기가 막힌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제철 산나물 비빔밥과 한국인의 대표 간식 떡볶이입니다. 사실 여행에서 이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먹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드시죠.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진실적으로 좀 맛있죠? 맛있죠. 한 입 드셔보시면 바로 진실의 비관이 짜잔 나옵니다. 이게 진짜 산나물이 듬뿍 들어갔거든요. 지금 제 안은 입안이 정원? 아니, 그냥 산. 너무 향긋하고 진짜 맛있어요. 여기 진짜 떡볶이 맛집이거든요. 아, 약간 카레 향도 나고 매콤하면서 진짜 맛깔나게 맛있어요. 떡볶이 맛집이라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름다운 풍경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실 이날은 일한다기보다는 그냥 즐겼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죠?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진짜 배까지 부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아름다운 풍경들 잘 둘러보고 또 맛있는 음식까지 먹어서 정말 행복한데 다음 행복 코스 이어가 봐야죠. 그래야죠. 어디로 갈까요? 네, 밥을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커피 한잔 해야겠죠? 오 좋아요. 네, 좋아요. 저희 또 스페셜하게 스페셜하게 완벽한 코스네요. 그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번에도 택시를 타고 다음 장소로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야, 기동성이 좋다 보니까 뭐 거칠 게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바로 또 평창 택시만의 장점이 아닐까요? 갑자기 코스를 변경하고 싶으면 즉석에서 변경도 가능하고요. 기사님의 추천도 받을 수 있으니 아는 만큼 보이는 여행의 법칙도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이 분위기 되게 좋네요. 평창에도 이런 데가 있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박림 드림센터입니다. 네. 단단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아, 네, 저희 박림 드림센터는 박림면 중심지 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박림면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다양한 문화 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층 카페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커피 체험 그리고 베이킹 체험 농산물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관광 두레 주민사업체로 선정된 곳인데요. 말 그대로 관이 아닌 민이 주도하는 주민들의 소득 창출 공간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 어떤 체험을 하는 건가요? 커피를 마시는 건가요? 아, 네. 오늘은 특별히 커피 체험을 준비해 봤고요. 오늘 체험하실 커피는 평창의 특산물인 메밀을 원두와 블렌딩한 메밀리카노를 사이폰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드립 체험을 준비해봤습니다. 메밀리카노 못 들어보셨죠? 궁금한데요. 네, 이번 여행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커피의 좀 쓴맛을 어르신들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블렌딩을 어떻게 해야 좀 쓴맛을 없애고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을까? 벌써 냄새가 좋아요. 네, 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평창의 특산물인 메밀을 한번 블렌딩을 해보자 해서 이제 시도하셨는데 생각보다 아주 효과물이 괜찮아서 네. 게다가 사이폰 추출기를 사용하니까 보는 즐거움까지 있더라고요. 같이 가신 분은 사진을 많이 찍으시네요. 네. 네. 이 커피, 이 메밀의 구수함과 커피 향긋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한번 마셔볼까? 구수할까요? 커피가 좋아, 좋아. 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메밀의 구수한 맛이랑 그 커피도 원래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이거 두 개가 합쳐지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조합이 정말 궁금해요. 저희가 오늘 평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커피, 또 평창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들 함께 즐기면서 이렇게 택시로 여행했잖아요. 어떠셨어요? 평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진짜 많이 봤는데 진짜 평창은 아무래도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니까 힐링하러 오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좋은 풍경들을 그 택시를 타고 다녀서 사실 오늘 본 곳들을 하루에 다 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택시 관광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 택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편안하게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은방울자매잖아요. 은방울자매. 진짜 즐거웠어요. 함께. 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자, 평창 관광 택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공부한 만큼 아는 만큼 보였던 그 어려운 여행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 평창 여행 택시, 관광 택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궁금하시죠? 일단 국내 그 여행사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여행사들이 기차와 택시 관광 코스를 결합해서 연계해서 내놓은 상품들도 있고요. 또 지역 여행사에 문의를 하시면 직접 내가 원하는 대로 코스를 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이요.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코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기사님과 상의를 해서 이 코스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차표, 여행 가방 하나만 있으면 평창 여행을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즐길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평창 관광 택시는요, 6시간 운행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에 또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평창 관광 택시 많이들 이용하셔서요. 알차고 안전하고 재미있는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지은 씨가 여행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보면요. 종종 재미있는 지명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경남 함양에 가면 효리 마을이 있고요. 전남 고흥에 가면 오취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많이 들어봤던 연예인들 이름이거든요. 뭐 이효리 씨나 뭐 샘 오취리 씨하고는 전혀 관련이 크게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거 하나 알고 있는데 44번 그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인제 신남이라고 인터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지었네요. 보면,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인제부터 신나는구나. 인제 신남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혹시 뭐 지은 씨가 뭐 응모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뭐 지은 씨 그 개그 스타일하고 잘 맞네요. 인제 신남. 인제 신남. 자, 어쨌든 우리 지역에는요 이렇게 좀 재미난 그 지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지명 속에는요 여러 가지 뜻깊은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의 재미난 지명들 찾으러 함께 떠나보시죠. 나왔어. 바로 아무것도 설명 안 해줘. 네 개의 돌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호수는 아니신가요? 춘천. 와, 대박. 춘천? 왜 이렇게 예뻐? 화천? 이른 아침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신진 리포터. 그녀를 몰래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으니. 맞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시다. 제가 오시는 곳을 데려다 드릴게요. 갑시다. 아니, 아무것도 설명도 안 해주고. 뭐예요? 여러분.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가는 장소 굉장히 좀 청소년들이 흔히 쓰는 말로 지리는 곳. 오지는 곳. 오지고 지리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막 사지지는 않고요? 에? 에? 말장난하는 줄 아나본데 우리 제작진은 항상 촬영에 진심이라고요. 봐요, 진짜 왔잖아요. 진짜 오지네. 오지는 곳입니다. 아니 어쩐지 왜 단어 선택을 오지로 하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진짜 오지일 줄 몰랐죠. 아니 그래서 여기 왜 온 건데요? 저희가 오늘 할 건 뭐냐면 강원도에 있는 이색 지명들을 찾아가 보는 것을. 왜 오지린 것 같아요? 다섯 오 해서? 오? 다섯 개 뭐 이런 거? 뭐 지? 다섯 개의 땅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자는 연못을 뜻하는 못지자고 오자는 오동나무 오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시골에 나무나 혹은 거기에 있는 연못 이런 걸 따가지고 오지리라는 동네라고 이제 이름 지어졌고 그런 농가들이 많은 좀 소박한 동네. 온통 논뿐인 이 동네에도 핫플레이스가 있다는데요. 제가 또 이 오지리에 갑자기 오게 된 거거든요. 알지 못한 상태로. 혹시 이 오지리의 이름에 맞게 오지고 지리는 곳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여기는 저수지 하나밖에 없어요. 저수지. 네, 금연 저수지. 네. 그거 가지고 이 농토를 다 적시니까. 경치도 좋고. 알겠습니다. 그냥 가보세요. 마을 이름이 독특한 오지리에선 길 이름도 참 재미있네요. 이곳이 바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 마을의 자랑. 금연 저수지에 왔습니다, 제가. 그런데 금연 저수지인데 바로 문제점이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금연 장소지인데 어떻게 라이터까지 함께? 그 금연길에 가서는 당연히 금연해야 되겠네. 근데 그 금연 저수지도 벼루연자에다가 쇠금자 쓰니까 어떻게 보면 벼루를 썼다는 말은 뭐 좀 이렇게 글씨, 학자, 뭐 선비 이런 의미가 있는 좋은 의미입니다. 사실 담배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금연 저수지. 철원 오대사를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는 오지리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철원이 기침소리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콜로. 누구인가? 누구인가? 철원에는 또 아주 재미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궁예로. 아. 왜 궁예로냐면 여기 저기 우름산이. 네. 우림산이 옛날에 궁예가 거기서 망했다 그래가지고 울고 물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궁예로다 뭐 이제 들친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궁예 후손은 아니신가요? 궁예는 철원군의 저 궁예 도성 있잖아요. 아 네. 철원 명성산 일명 우름산 앞에서 시작돼 북쪽으로 뻗은 이 길은 아마도 궁예의 군대가 눈물로 철수했던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학구열 뜨거운 신진 리포터를 위해 특별한 마을로 이동했는데요. 모든 대학생들의 목표, 학살이입니다. 이 학살이가 왜 학살인지, 네. 정말로 그 학사와 관련이 있는지. 그걸 보겠다. 네. 아. 우리 신진 리포터는 아직 학사모도 못 썼는데 과연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대졸일까요? 그든 옛날엔 여기 읍내라고 그랬지, 그죠? 김하읍이라고 그랬는데, 읍이가 네. 이제 학포리가 됐는데, 학포리에서 또 이제 학살이로 됐어요. 아, 그러면 학사만 살아서 학살이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학포리와 사기망리를 병합하면서 생겨난 지명, 학살이. 이 이름에 담긴 뜻이 궁금하다면, 저쪽 둔치로 올라가 봐라. 어? 대체 이쪽에 뭐가 있길래 그러죠? 왜 이렇게 예뻐? 오 대박! 어? 뭐야?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그 날아다니는 학 그 두루미에다가 사자가 모래 사자예요. 그래서 그 학살이 난 동네 앞에 가면 화강이라는 그 굉장히 큰 북한에서 내려오는 그 개울, 강이 흐르는데 거기 모래밭이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의 이제 학살이라는 이름이죠. 네, 다음 장소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철원은 맞나요? No. 철원은 아닙니다. 홍천? 화천? 인제? 춘천? 춘천입니다. 어머 춘천이에요? 아니 그렇구나. 아, 학살 다음은 뭐죠? 설마? 그 설마가 맞습니다. 지식 레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춘천까지 먼 길 달리고 달리는 신진 리포터.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여기가 석사동이네요. 정말 학사 다음 설마인데 석사동으로 뿅 와버렸네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5시 51분입니다. 진 씨에게 퇴근 미션을 드릴게요. 퇴근하니까 눈이 번쩍 떠지네. 이 석사동 유래를 네. 맞추신다면 퇴근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돌 석자를 써서 네 개의 돌의 의미가 있는 거지. 아, 우리 신진 리포터 이대로는 야근 각인데요. 과연 석사동은 석사와 관계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나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사해 본 적이 없어서 그거 좀 물어볼 거예요. 살기는 꽤 살았는데 몰라. 뭐 세월 들어가는 건. 석사동은 그 원래는 돌석자와 모래사자를 썼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춘천교육대학이 들어오면서 예, 한자도 학사, 석사라고 할 때 그 석사하고 동일한 지명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네. 미션을 실패하셨기 때문에 다음 지명으로 이동합니다. 집 가고 싶어요. 아이고 해 떨어지는데 이래갖고 오늘 안 퇴근할 수 있을까 몰라. 이쯤이면 모두가 예상했을 다음 장소
네, 드디어 박사마을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힌트를 드릴 겁니다. 아, 네. 이 박사마을의 유래가 네. 이 장소에 힌트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일단은 이런 큰 팜플렛이 걸려져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디 보자. 작사가 184명이 나왔단 말이지. 회보가 있어요. 마을 회보가. 박사 소식이 한가득.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탑을 해놓은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 봐봐요. 영예로운 박사 학위 취득자. 자, 피디님 저 맞출게요. 맞출게요. 박사 마을의 네. 유래는 무엇일까요? 박사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박사 마을이 아닐까. 정답입니다. 탈근이다. 자식 교육을 위한 어머니들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박사마을 선양탑. 이곳에서 오늘 지명을 열심히 공부한 신진 리포터에게 특별한 학위를 수여합니다. 철원이든 우리 춘천이든 다 합해서 이렇게 특이한 지명이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지명 어디를 가더라도 지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달까요? 알고 보면 그 지역의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는 곳곳의 지명들. 어떤 이름은 마을의 풍경을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이름은 이 땅의 역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택배를 받을 때에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에도 매일 보는 주소. 이젠 우리의 삶이 담긴 소중한 이름으로 여겨주세요. 자, 학이 날아다니는 모래사장, 쇠로 만든 벼루, 이 한자 뜻풀이를 해보면 더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네. 석사가 진짜 석사를 뜻하고 박사가 진짜 박사를 뜻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나름의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집 주소를 쓰면서도 지명의 유래를 알고 쓰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동네 지명의 유래를 알아보는 것도 애향심이 깊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소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5월 10일 바다 식목일을 맞이해서 바닷속 대표적인 해조류 중에 하나인 다시마를 삼행시 미션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다시마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전국은 지금 소식입니다. 오늘은 네. 경남 고성으로 떠나볼 텐데요. 바다는 물씬 풍기는 경남 고성에 가면요. 바다 진미들을 모두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해물탕이 있습니다. 이 해물탕 맛이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가리비를 비롯하여 다섯 가지의 제철 조개가 들어가고 있고요. 바다의 진미가 한 그릇에 모였습니다. 국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냄비 바닥을 볼 때까지 멈출 수 없는 맛. 해물탕의 진수를 맛보러 갑니다. 짭짤한 바다 내음이 먼저 반기는 고장 고성. 고성하면 해산물. 근데 이곳에 바다의 맛을 보러 왔는데 제대로 온 거 맞죠? 해물탕 물어 왔는데 예. 고성에 유명한 가리비, 해산물, 게, 새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삼천포 해산물 같은 게 들어가 놓으니까 막 국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집은 해산물 요리 전문점입니다. 매일 삼천포 새벽시장에 가서 해산물을 구입해서 만드는 해물탕이 있고요. 다른 제철 조개를 듬뿍 넣어서 만드는 해물 칼국수가 있습니다. 해물 요리는 재료 손질이 반입니다. 먼저 국물의 밑바탕을 책임지는 조개 손질부터 하는데요. 저희 집 문어 해물탕에는 가리비를 비롯하여 다섯 가지의 제철 조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구, 명란, 새우, 전복, 꽃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문어가 올라가지요. 재료만 손질하면 조리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를 넣은 육수에 무와 콩나물을 넣고 그리고 조개 그리고 아구 기타 등등 조개를 가득 채운 후 맨 마지막에 문어와 미나리를 올려서 손님상에 나가고 있어요. 문어로 해물탕의 미모까지 완벽하게 완성. 이 문어로 말할 것 같으면 매일 공수하는 귀한 재료답게 따로 수족관에 고이 모셔두고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부엌 일은 와이프가 하고 홀 서빙하고 문어 손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로 부득부득 빨래하듯이 문질러서 빨판에 이물질을 갖다 제거해주고요. 또 소금물로 한번 더 문질러주고 민물로 한번 씻어서 빨판에 더 다른 이물질이 없나 확인도 하고요. 점액이나 불순물이 없도록 꼼꼼하게 씻은 후에야 감사합니다. 네, 문어 해물탕 네. 손님상에서 완성되는 해물탕, 그래서 감동은 두 배고요. 이 해물탕 먹음직스럽게 먹는 순서가 있습니다. 손님께서 해물탕을 드시기 전에 조개를 먼저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개를 드시는 동안에 제가 문어를 드시기 편하게 잘라드립니다. 맛있지? 많이 잡혔어. 너무 좋았지? 바로 바다가 앞이다 보니까 해산물이 너무 싱싱하고 좋네. 시원하네 국물이. 해물을 많이 넣어놓으니까 여러 가지를 넣어놓으니까 맛도 있고 또 국물이 시원하고. 여기에 사장 부부의 인심도 시원시원한데요. 귀천에서 가게를 내고 뭐 보리밥이랑 막걸리도 젊은 사람들이랑 또 여러분들이랑 나눠먹기 위해서 많이 퍼주고 있어요. 고소한 열무 비빔밥까지 먹어도 마무린 해물 칼국수. 준비된 육수에 면을 넣은 후 조개와 여러 가지 해산물을 넣고 맨 마지막에 부추를 넣은 후 손님상에 나가고 있어요. 먹음직스러운 자태에 다시 바로 젓가락을 들게 됩니다. 좋은 해산물에 좋은 재료에 좋은 음식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또 올게요. 엄마 아빠네 집에 온 것처럼 편하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큰한 해물탕이나 칼국수 그리고 집밥 생각나시면 한번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갓 건져낸 바다가 한 냄비 가득. 얼큰하게 끓인 해물탕으로 봄바다를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희 문학공원 소장 정혜원입니다. 여러분들 박경희 선생님 잘 아시죠? 소설 토지란 대작을 쓰신 박경희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박경희 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원주에 있는 박경희 문학공원도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엊그제 첫 봄꽃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 어느덧 5월 가정의 달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지난 주말 5월 8일 어버이날 있었고요. 네. 또 이번 달 말에는요 부부의 날까지 있잖아요. 네. 챙겨야 할 기념일조차 많은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래저래 챙기다 보면은 지갑은 좀 얇아지는 그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지만 네. 함께 나누는 마음만큼은 좀 부자가 된 그런 기분도 느껴요. 맞아요. 주는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마음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분들의 소식으로 마음이 좀 풍성해지고 가족 간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주인공을요 삼척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삼척시 노곡에 나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바람도 산들산들 시원하고 나뭇잎은 점점 이제 실록의 계절, 이 초록으로 가고 있네요. 그나저나 오늘 이제 제가 삼척이 노곡에 나온 이유가 여기 누구 만나러 왔다 그랬죠? 네, 여기 아주 그냥 알콩달콩 재밌게 사시는 어르신 두 분이 계시다고. 5월입니다.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가족, 가정의 의미를 더 생각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두 분을 만날까 하는데요, 일단 가보시죠. 네. 슈퍼 하신다 그랬는데 어디 계시지? 노곡면에 하나뿐인 이 슈퍼가 마을 터줏대감처럼 한자리를 지켜온 지 어느덧 50년. 그리고 그 세월을 오롯이 함께 걸어온 오늘의 주인공 부부가 있습니다. 와, 진짜 예전 슈퍼 모습이네요. 야, 진짜 여기 정말 추억의 슈퍼마켓이네요. 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뭘 이렇게 다 듣고 계세요? 아, 오가피. 영감님은 어디 가셨어요? 영감님 밭에 나가셨지. 아, 밭에요? 예. 아, 농사도 지으시는구나. 아, 농사도 질 줄 모르는데 다 남이 다 시문이 시문으로 간다니까. 아, 영감님 농사도 지을 줄 모르시는데 그냥 가신다고요? 지금도 몰라, 지금도. 아, 몰라. 예. 어머니 그러면은 밭에 가서 아버님 모시고 올게요. 예. 예, 예. 어디 밭이 어디? 저쪽? 아, 저기 계신 분 같은데, 우리 아버님이.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수박이 어서 오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하고 아주 알콩달콩 재밌게 사신다 그래갖고 찾아왔는데 밭에 나가셨다 그래가지고. 예, 예. 예. 아, 이거 무슨 밭입니까? 이 고구마 모종인데. 아. 날이 요즘 좀 가물어서 물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근데 아까 그 어머님이 저한테 우리 박간양과는 농사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나가는 거라고 그러시던데요? 예, 그건 그 하는 소리지. 농사 뭐 잘하는 사람 어디 있나? 예. 너는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되는 거지. 아, 그렇죠. 30년간 광부 생활을 했던 남편과 5남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할머니. 이쯤에서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궁금해지네요. 그럼 두 분 몇 년도에 결혼하셨습니까? 67년도 결혼했어요. 아, 1967년. 몇 월 며칠? 8월 15일. 그거는 내가 광복절날. 결혼하시면서 두 분도 어떤 그 해방의 기쁨 이런 거를 느끼셨겠네요. 그때 당시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것도 못 느껴. 아, 결혼한 날 날씨까지 기억하시는군요. 결혼하는 날 비가 오면은 아주 잘 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별거 다 하시네. 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이렇게 잘 사셨나 봐요. 모르지. 우리는 사는 거는 아버지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겠으나 자식들을 다 이 식구는 구멍가게를 하고 나는 밭에 나가 일기를 하고 그래도. 예. 가운데 그 전기대학교를 다시겠어. 예. 딸, 아들. 뭐 말썽도 부리지도 안 하고 지금 다 지금. 정말 자녀들은 말썽 안 부렸어요. 할머니가 또 있었는데 할머니 밭에 뭐 우리가 얘기도 안 해도 할머니 덥다가 물 갖다 들고 이렇게 잘 하더라고. 오라매를 이렇게 좀 착하고 바르게 키우는 뭐 방법 같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머니? 그냥 나는 자녀니까 나는 저게 뭐 우리 아들 보고 이놈아야 이러고 뭐 욕도 한번 안 해보고 우리 딸들 보고도 욕도 한번 안 이것들아 이래 단지 뭐를 잡나 이것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랬지 욕도 한번 안 그리고 욕보다 뭘 매맞을 일 하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아들 지금 둘을 키우는데 7살 9살이거든요. 예, 이제 두 분처럼 좀 그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손님이 뜸한 평일 오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삼척 시내에 사는 막내 손주들입니다. 내가 누구야? 정민아. 응? 할머니 하고 이렇게 아이고 예뻐. 아이고 우리 정민이 왔구나. 할머니, 할머니는 잘 놀고 있어. 아빠 일하고. 아빠가 한 5시 30분쯤 조금 6시 전에 올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머니는 놀고 있어. 어머니, 아버지 두 분만 여기 계시잖아요. 예, 예.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거의 뭐 한 주말은 거의 계속 올라오고 또 제가 배달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요 근처를 자주 지나가게 되면 지나가면서 들리고 하니까 뭐 일주일에 한 평균 두세 번 정도는 집에 들리고 합니다. 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위에 이제 누나만 네 분 있는 정말 귀한 아들로 태어났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예. 이게 자라시면서 좀 부모님의 사랑 같은 걸 좀 많이 느끼셨나요? 남들은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예. 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렇게 나으셨던 것 같아요. 아... 누나들이랑 다투면 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많이 혼났어요. 지금 이제 또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을 또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가족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게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나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고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보듬어 줄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요? 네. 에, 어떤 게 좋아요?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래서 좋아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점이 좋아요? 그리 혼내지도 않으면서 내 편이 잘 되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정민이 영진이 고마워. 사랑해.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네,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하나 둘 셋. 다시는 뭐라니 몰라. 나는 아버님 먼저. 자, 다시 태어나도 우리 변청자 씨와 결혼하겠다. 예. 다시 태어나도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겠다. 저는 있잖아요. 그 액세서리 때문에 뭐 조선 가면은 만난다 하는데 나는 정말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서 방송국에서 오신 손님인 내가 그렇게 우리 아저씨가 그걸 권쳐준다면은 이런 아저씨 없어요 정말. 아, 알겠습니다. 원래 성격상이 나를 부를 때면 뭐 저게 부강아 아들 이름을 부르거든 항상. 아. 그거 글자 태가 좀 아무래도 악스럽잖아. 부강이라니까. 네. 악스럽잖아. 부강아 이러면 나는 깜짝 놀란다. 아. 그러고 심장병이 다 생겼다니까. 아. 어머님 성함이 이제 변청자 자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네. 아니, 어머니 이름이 있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불러야죠. 아버님, 어머님 소원이래요. 네, 부드럽게 청자 씨 사랑합니다. 요거 한 번만 하시면서 이렇게 꽉 껴안아 주시죠. 아버님. 아, 껴안아 안 잡고. 아,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지금. 저, 아버님. 자. 청자 씨 사랑해.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고마워. 카메라 없을 때도 한 번도 못한 얘긴데. 이런 기회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어머니 아버님. 두 분이 계시지만 다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금혼식을 넘어 결혼 55년 차를 맞은 두 분. 인생의 황혼기를 지금처럼 아름답게 그려나가길 바랍니다. 일단 마을부터가 평화롭고요. 또 금혼식을 지나온 두 분의 모습이 다른 듯하면서도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그 외갓집의 추억도 좀 생각이 나고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철들었나 봐요. 어머, 네. 잘해야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무리가 너무 훈훈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사랑한다고 우리 아내분의 성함을 불러드리면서 이렇게 포옹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젊은 모습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청자 의견과 삼행시대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달리는 다이님께서 주셨습니다. 서면 박사마을 도서관에 가봤는데요. 박사분들의 사진 쫙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명 이야기를 하면서 박사마을이 나왔거든요. 네. 오, 사진까지 쫙 전시해놨는지는 저는 몰랐는데. 네, 박사가 많이 나온 박사마을. 맞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지윤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강원도에도 특이한 이름을 가진 곳이 많네요. 특히 정말 박사가 많이 배출되어서 박사마을이 됐다는 사연이 재미있습니다. 정말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뭔가 박사마을이라고 하면 한자에 다른 뜻이 있을 것만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 열심히 하신 박사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박사말이 됐다라는 점. 그렇죠? 네. 계속해서 삼행시 소개해드릴게요. 네. 카카오톡으로 박은서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운 띄워주세요. 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할까요?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음 전할 말 한마디 어떨까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가정의 나름 따뜻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자, 카카오톡으로 영님. 자, 운 좀 띄워주세요. 네, 다. 자, 다시 딱 9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시어머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마음만 있었지 더 오래 사시라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네요 하십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 네. 부모님께 같은 다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웃음 이모티콘으로 보내주셨네요. 예. 자, 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자, 시집을 멀리 강원도까지 가서 외롭겠다고요. 아니요. 마음씨 좋은 이웃들을 만나 이 동네도 원주도 강원도도 좋아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강원도 정말 좋은 곳 맞죠?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원도 최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행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첨자는 누가 될 것인지 됐을지 궁금합니다. 네. 박은서님께서 오늘 삼행시 네. 당첨이 되셨고요.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지은 리포터가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요즘 뭐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거든요. 맞아요.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에 또 행복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